다시 돌아왔습니다. 베일에 쌓인 그녀의 폐역. Your character's name? I can't say anything. 과연 그녀의 정체는? I'm Nagini. 역대급 캐릭터, 인간에서 뱀으로 변하는 내기니. 오늘 저 배순탁이 할리우드 스타로 만나러 왔습니다. 귀엽죠? 바쁘신 분이라서. 김종은 아나운서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니. 할리우드에서 서울 용산으로 직접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다니엘 레드클리프 지금 따라하신 거예요? 솔티아. 셀펜 솔티아. 놀랍네요. 차라리 해그리드 선생님을 힘내내시지. 아 근데 봉을 들고 계시네요. 이게 뭐죠? 저희 제작진이 배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구입할 수 없는 유술봉인데. 그런 의미는 제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제 거예요. 죄송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리포터의 스피노프,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의 2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가 탈출하며 인간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야욕을 막기 위한 뉴티의 활약과 파리를 배경으로 전 세계의 미래가 걸린 마법 대결.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심장을 펌핑 중인데요. 처음 영화는 이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소개였다면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인물들까지 이야기에 포함이 돼서 많은 갈등을 또 보실 수 있고 더 어두운 마법도 엿볼 수 있는 선의의 마법사 젊은 덤블도어 역을 맡은 세계적 배우 주드로와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로 파격 변신한 조니 뎁. 전편에 등장하는 신비한 동물들에 더해 새롭게 등장하는 동물들. 저는 말레디투스를 맡았는데요. 네. 이름은 내기니, 뱀으로 변하는 어떤 저주를 가진 여성인데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의 영혼을 지닌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J.K. 롤링 작가는 또 반전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네. 사연이 많고 또 슬픔을 가진 크리덴스의 좋은 친구 이런 역할을 맡아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동물 역할인데 힘든 점이나 뭐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었을까요? 제가 뱀을 안 좋아해요. 아 뱀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없으시겠죠? 네, 뱀을 좀 무서워했는데요. 네네. 이번 기회에 뱀도 만져보고 내긴이라는 캐릭터가 또 굉장히 포터 시리즈에서 중요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부담감은 있었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예고편에서 뱀으로 이제 샥 변신하는 과정,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특수 효과도 입힌 씬이지만 또 고개 하시는 분이 실제 그 동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다리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을 하셨거든요. 그 약간 비인급에 가까운 약간 그런 거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런 분이 하셨는데 요즘 제가 한국에서도 운동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